우리 조국 장관님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응? 조국 장관님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같은 검찰 조직은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시도하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지 않았거나 늦췄거나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했다 그러면 조국 장관님은 당하지 않았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조국 장관님이 검찰 개혁에 선봉에 쓰지 않았다 그러면 조국 장관님의 가족은 당하지 않았겠죠. 응?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조국 장관님이 검찰 개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시도하거나 조국 장관님이 검찰 개혁에 선봉장에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죠? 당하지도 않았겠죠.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어쩌면 조국 장관님은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집권 5년 차에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개혁을 안 했어도 집권 5년 차힘 빠졌을 때 분명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지금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쳤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조국 장관이 사전에 검찰과 한바탕 일전을 치렀기 때문에 검찰의 민낯을 우리가 본 거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태까지 검찰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여태까지 검찰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쳤을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잖아. 미래 권력에게 줄 수는 검찰. 그쵸. 가만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맞서고 검찰의 개혁을 조국 장관이 선본장에 섰기 때문에 미리 조국 장관님이 검찰의 본 모습을, 민낯을 드러내게끔 했고, 검찰이 만약에 주지군 듯이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끝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검찰이 끝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검찰은 차곡차곡 캐비넷에 이 정부의 사건들을 갖고 있다가 분명히 집권 5년 차에 문재인 정부가 힘이 빠졌을 때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끄집어내던가 분명히 정권을 공격했을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 백신의 효과가 바로 조국 장관과 우리 검찰개혁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2년 후에 써야 되는 칼을 2년 일찍 꺼내갖고 검찰개혁에 명분을 제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쵸? 만약에 검찰이 계속, 자기네들이 검찰 개혁이 생각보다 덜 약하게 들어오니까 움츠리고 있었다 그러면 절대 검찰은 자기네들의 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검찰이 칼을 휘두른 것은, 아, 지금 안 막으면 자기네 조직들이 붕괴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날리려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2년 살아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권력이 살아있을 때 검찰이 덤빈 거예요. 대부분 검찰은 집권 5년 차, 죽은 권력에게 칼을 대는 게 검찰의 습성이고, 미래 권력에게 줄을 서는, 그게 검찰의 습성이었어요. 조국 장관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에 검찰의 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힘이 센 집권 2년 차, 집권 3년 차때 이미 백신 예방 주사를 맞게 하면서 검찰의 어떤 본 모습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린,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국이 없었다 그러면 검찰은 자기네들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칼을 대지 않았을 거예요. 조국을 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절대 검찰의 본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기다렸다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저들이 기획했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를 집권 5년 차에 쳤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은 어떻게 보면 진짜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끝까지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지지자들이 조금 흩어질 것 같아 하면 조국이란 이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노무현, 문재인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프죠. 그 이외에 어떤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내 가슴을 다시 뛰게끔 하고 내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어요? 오로지 조국이에요. 제 말 틀렸어요? 노무현 하면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났던 대통령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하면 그렇게 바라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저 적폐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가 흰머리가 늦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인을 갖다 놓았을 때 여러분들의 심장을 뜨게 하고 여러분들을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은 조국이에요. 조국,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조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내 심장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조국이에요. 저에겐 조국이에요. 노무현만큼 문재인만큼 마음 아픈 게 저에겐 조국이에요. 전 그래요. 내가 정치인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는 모든 걸 바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이외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요.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도 노무현 문재인 같이 저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와, 저 사람은 정말 앞으로 대통령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 심장을 뜨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쉽사리 조국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서 내 가슴을 뜨게 할지 몰랐어요. 저는요. 아, 전 여러분들 제 진짜 진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노무현, 저에겐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엔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진짜 뭔가 해주고 싶다는 정신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제 심장을 뜨게 하는 정신이 저에겐 조국이에요. 그래서 그가 당하는 아픔이 저도 아픈 거예요. 제가 조국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조국의 아픔이 내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숨쉬고 대한민국이 똑바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되는 시대가 올라오면요, 조국이 당당하게 세상에서 당당한 정치인으로 조국이 나올 때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응?